적용수,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묘목을 판매를 해서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나무를 심습니다. 이게 계산상으로 하면 돈 무지하게 버는 거예요. 계산상으로 하면. 보통 평당 9주에서 12주 사이로 심거든요. 평당. 근데 이렇게 꼭 줄을 맞춰서 심어, 줄을 맞춰서 심어야 되냐. 줄 맞춰서 심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관리하기가 편해요. 그리고 기계가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뭐 차가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지 여기서 나무를 캐서 여기 앞에까지 만약에 이걸 가져서 간다. 무지하게 힘든 겁니다. 차가 안 들어가면 안 돼요. 차가. 그래서 가급적이면 5와 10을 맞춰서 식재를 하시고 또 식재하실 때 실패하는 사례들이 보면 풀을 안 내요. 심어놓고서 최근에 어떤 분이 세종시에 땅을 샀어요. 세금을 맞았습니다. 아니다. 나는 농사를 졌다. 어디 농사를 졌냐. 버려진 땅이지. 옥신각신 했어요. 밤에 급하게 찾아와가지고 큰일 났다. 세금 부서를 맞았다.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그 농지 임대 계약서를 이제 뭐 이렇게 해서 만들고 나무를 이제 뭐 막 심어 놓은 거죠. 사실은 이게 풀에 덮였을 뿐이지 나무를 심어 놓은 거다 해가지고 막 나무를 심어 놔서 겨우겨우 이렇게 했는데 여태간에 땅을 사놓고서 방치를 하게 되면 뭐 세금도 세금이지만 조금만 관리를 해서 활용을 하면 돈이 되는 거예요. 한 평에 저는 이제 9주 정도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심거든요. 제가 한 7,000평 중에 한 2,000평 정도가 이제 큰 나무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한 2,000평의 나무를 심을 때는 한 평에 한 9주 정도를 심는데 그 9개를 심고서 2년이나 3년 있다가 1차 수화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9개면은 거의 이제 한 40cm, 50cm 정도로 이렇게 심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랬을 때, 그 홀수, 짝수, 홀짝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걸 중간중간에 이제 속가서 이걸 팔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나머지는 약간, 예를 들어서 2, 3년이면은 나무가 지름이 만약에 2cm다 그러면 2점이고, 3cm다 그러면 3점이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2, 3점. 3, 4점 때 나무를 중간목이라고 하는데 그 중간목을 찾아요. 그때 일자 출하를 하는 거예요. 300원, 400원, 500원의 묘목을 사서 중간목을 만들면 3,000원에서 5,000원 사이에 어떤 가격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4, 500원짜리가 2, 3년 키워서 3,000원에서 5,000원 사이가 되고 그걸 나머지 나무를 또 2, 3년을 키워서 5, 6점을 만들어요. 그때 또 출하를 시키고 나머지 나무는 제 최종적으로 한 10점에서 12점 사이를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1, 2, 3차 이렇게 해서 출하를 시킵니다. 3,000원, 5,000원, 1차 출하 시킬 때는 3,000원에서 5,000원의 가격이 형성이 되고 나머지는 2만원, 3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점대가 넘어가면 말 그대로 15만원, 20만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론적인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보통 심으신 분이 한 만주 정도 심거든요. 만주로 심었을 때 3분의 1은 3천원에서 5천원에 나가고 3분의 1은 또 뭐 2, 3만원에 나가고 나머지 나무는 이제 뭐 10만원대 이상으로 나간다고 계산하게 되면 초기에 400원, 500원짜리 나무가 그 정도로 이제 가는 거죠. 중간에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풀을 잘 매주셔야 되고 그리고 1년에 한 번 전지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전지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모르니까 안 하시거든요. 근데 알려고 하지를 않으셨어요. 이 분들은. 제가 이제 저한테 그 나무를 심어달라고 하신 분이나 나무를 구해달라고 하신 분들은 제가 가까우면 가서 봐요. 그 풀 어떻게 매라고 하고 약은 어떻게 치라고 얘기를 하고 전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제 설명을 해드려요. 한 5분 중에 한 2분은 굉장히 잘하세요. 지금 나무가 너무너무 잘 자라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4월 달에 나무를 심는데 보통 보면은
그 한 달에 한 번씩 가주셔야 돼요. 4월 달에 한번 가셔야 되고 5월 달, 6월 달, 7월 달, 8월 달, 9월 달까지는 가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풀이 안 나요. 그 때까지는 한 달에 한 번씩 꼭 가져가서 제초 작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일이 없어요. 2월 달이 되게 되면 전지를 꼭 해주셔야 돼요. 근데 전지가 그렇게 할 일이 많은 게 아니에요. 전지는. 그리고 이제 뭐 시간 되게 되면 이제 첫 해에는 이제 걸음 첫 해에는 땅 만들기 전에 거름 뿌리고 우르타리 시고 볼 만든 다음에 나무를 심었잖아요. 그러니까 두 해째부터는 나무가 조그마하니까 비료를 이제 한 숟갈씩 주는 거예요. 조금씩 집어가지고 이렇게 던져주는 거예요. 비료 주고 거름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고 주면 더 좋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 같은 경우는 식재할 때만 딱 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물을 줄 필요는 없어요. 근데 물과 거름은 주면 줄수록 좋아요. 필요 없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물과 거름이 없다 해도 안 자라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비료 같은 경우는 어차피 나무를 심어도 수입을 발생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비료 같은 건 주셔야 돼요. 비료는 이제 요소나 복합비료 꽤 있는데 요소비료는 그냥 성장하는 데 키우는 데만 이렇게 주거든요. 요소는 잘 주셔야 돼요. 요소는 저는 추천 안 하고요. 복합비료 주셔야 돼요. 요소를 너무 많이 주시게 되면 나무가 생장이 이렇게 열매나 뿌리나 성장 이 세 가지가 이제 그 복합의 어떤 효과인데 요소는 이 그냥 키우는 데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게 좀 균형이 안 맞아요. 요소는 좀 복합을 주셔야 되고 그렇게만 주시면 아마 성장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요거는 아주 굉장히 잘 키우는 거예요. 이렇게 키우시면 안 돼요. 뭐 풀 반, 뭐 나무 반 이렇게 해놓은 건데 여기 보시면 여기 중간에 여기 나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다 중간에 속가백이 속가도 한 거예요. 중간에 요즘은 나무를 이렇게 포트에다가 집어 넣어가지고 이렇게 키우기도 합니다. 노지, 아까 노지처럼 이렇게 뭐 재배한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삽이나 트랙터로 해서 1년 내서 2년을 키우게 되면 이걸 캐거든요. 그러면 뿌리가 다 털리잖아요. 뿌리만 딱 남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다시 뿌리를 잡기 위해서는 보통 한 달에서 세 달이 걸려요. 그때까지 성장은 안 하는, 생장은 안 하는 거예요. 힘들다고. 근데 이렇게 포트에 넣으면 뿌리가 이 안에서 그대로 이제 딱 컵처럼 있어요. 이렇게. 하나도 안 다치고. 그리고 나중에 이거를 심을 때도 이것만 쏙 빼면은 그냥 쏙 빠지거든요. 뿌리가 하나도 안 다치지 않게 땅에 심게 되니까 바로 활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천 개를 심었다. 그러면 죽는 게 거의 없어요. 포트는. 근데 일반 묘목은 심었다. 제가 첫 해에 농사를 짓는데 나무하는 사람인데 나무하는 내가 나무를 심어도 천 개를 심으면 한 10% 정도가 죽어요. 그냥 죽는다고. 그러니까 뿌리가 마른 나무를 심다 보니까 뿌리가 마른 게 아니라 뿌리가 털어놓은 상태의 나무를 심다 보니까 땅에 안 맞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뿌리가 마르거든요. 마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묘목이 싼 거예요. 근데 그게 딱 분만 달아놓으면은 그게 3천 원부터 시작을 한다고. 분을 달아놓는다는 건 결국은 흙으로 이렇게 뭉쳐놓은 거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작업비예요. 작업비. 그렇게 되면은 뭐 묘목은 1톤 차에다가 심게 되면 만 주 2만 개를 심는데 분 달아놓은 거는 한 차 실어봐야 한 300개, 400개밖에 못 실어요.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데 뿌리가 이것처럼 이제 보호가 되니까 지금 이 하우스에다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포트 재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묘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중 무효로 이거 팔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그리고 아까처럼 제초 작업을 이렇게 이런 제초 작업을 안 해도 돼요.
여기다가 하면 풀이 거의 안 나요. 여기다가 하면. 왜냐면 저건 흙을 다 이렇게 상토로 해가지고 채워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그 연중 어느 때나 그냥 팔 수가 있고, 그리고 풀을 안 메고. 전체가 제가 볼 땐 다 돼요. 다 되는데, 대신에 이제 제약이 있어요. 침엽수 같은 거 있잖아요. 소나무나 뭐 이런 거는, 예. 59짜리나 아니면 뭐, 그러니까 39, 49, 59짜리 조그만 면적에 그 포트에다 심어요. 왜냐면 침엽수, 주목이나 스트로브 잔나무나 소나무 이런 건 1년을 키우잖아요. 그럼 10cm예요. 딱 10cm. 2년 차 들어갔을 때 25 전후가 되거든요. 그것처럼 생장이 작은 거예요. 그러면 포트가 구멍이 작은 걸 쓰면 되는데, 그것처럼 이제 상토 양도 작게 들어가고 면적도 조금 차지하면서 숫자가 많이 나오죠. 근데 잎사귀가 큰 것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엄나무거든요. 이런 엄나무들은 29짜리나 뭐 내지는 12구짜리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안 나오거나 상토가 무지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또 비싸게 받을 수 있냐?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어떤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네. 되기는 되는데 그 나무 성장 크기를 봐서 그 포트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네. 잎사귀가 큰 거는 아무래도 뭐 12구나 뭐 20구나 이렇게 넣어야 되고, 성장이 작은 거 주목 같은 경우는 뭐 59짜리에 넣어가지고 2년을 키워도 관계없죠. 근데 대왕참나무나 뭐 엄나무나 이런 거는 1년밖에 못 키우거든요. 입사이 커버리니까. 그런 좀 차이는 있어요. 그 요즘은 이런 스타일로 많이 가요. 그 요즘은 건강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거 주름나무거든요. 이거 꾸지뽕이고요. 이런 약용수들이 많이 나가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꾸지뽕을 가지고서 좀 일찍 시작했어요. 그분은 그 뭐든지 좀 정보가 좀 빨라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 나무를 심으시는 분 중에 블랙 초코베리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블랙 초코베리를 심으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블랙 초코베리 어떤 분이 얘는 자기가 막 조사를 한 거예요. 앞으로 뭐 7년? 10년까지는 까딱 없다는 거예요.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제 묘목만 생산해서 출하를 하니까 이렇게 유행이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근데 재배하시는 분들, 식재하시는 분들 저는 꼭 그 얘기를 해요. 이거 요즘에 인기가 많은데 가져가지고 꼭 주의할 게 뭐냐면 열매를 채취를 해서 어떻게 유통을 시킬 것인지 그거를 꼭 고민을 한 다음에 심으시라고. 그리고 식재를 할 때 저희는 이제 묘목을 블랙 초코베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1년생 400원, 500원에 팔아요. 2년생 900원, 1000원에 팔아요. 근데 옥천이나 여기 과천 주암동 가면은 1년생이 1000원이고 2년생이 2000원이에요. 저희는 산지니까 그렇게 싸게 공급을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묘목을 싸다고 해서 저희한테 막 사가서 가져가지만 파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분들이 나중에 식재를 하고 나서 그게 이제 문제가 되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수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블랙 초코베리 일찍 심으신 분이요. 돈 버셨어요. 이게 막 그 톤, 이게 몇 톤을 땄대? 한 3톤을 땄대는 거예요. 3톤을. 근데 이게 그 7, 8년 전부터 이게 북유럽의 원산이거든요. 블랙 초코베리가. 근데 열매만 수입을 했대. 열매만 어느 업체가. 요 블랙 초코베리가 요즘에 인기가 있는 이유가 블루베리보다 영양소가 5배에서 10배가 높아요. 그리고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전용 그 산성 토양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얘는 아무 땅이나 잘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름이나 그냥 아무 땅이나 잘 자라니까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 이렇게 신약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약재로 쓰인다고 해가지고 인기가 있으니까 잘 나가는데, 단점은 이제 맛은 맛이 없어요. 먹어도 되는데 맛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샐러드 용이나 갈아가지고 이제 같이 이렇게 섞어 한다든가 아니면 매실 뭐 액기스처럼 오미자 청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발효액으로 해서 드시더라고요. 저도 먹어봤는데 맛있어요. 그렇게 해서 먹으니까. 나무를 선택하실 때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전 조경주를 좀 선택을 하고 얘기를 하세요. 그 요즘 같은 경우는 조경주 말고도 이제 특용수 아까처럼 그 꾸시뽕 농장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꾸시뽕 농장에 그분 돈 많이 주셨더라고요. 그분은 일찍 시작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 농장에 가서 저희는 이제 씨가 필요해가지고 꾸시뽕 열매를 한 2톤을 갖고 왔거든요. 2톤을 갖고 왔어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여기저기 이렇게 20kg씩 파는데 굉장히 바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처럼 이렇게 일찍 시작을 하거나 열매를 채취를 해서 팔로가 딱 확정이 되면 그거는 되는 거예요. 근데 남들이 이거 해가지고 돈 번다 해서 심어놓고서 내 거 왜 안 나가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 어느 정도 라인을 잡아놓으면 제가 볼 때는 딱 선택하셔가지고 딱 저지르시면 됩니다. 나무도 이렇게 보면은 식품병들이 있어요. 요게 이제 에메랄드 골드라는 거예요. 요거 이제 자세하게 그 찍어놓은 건데 색깔이 이제 뭐 황금색이 나면서 이렇게 털면 허무향이 나요. 이런 나무도 있고 요거는 이제 체리예요. 체리. 체리가 저희가 수입이 들어오는데 거의 미국산이거든요. 빙이라는 미국산인데 체리를 드셔보신 분은 체리가 나올 시기가 되잖아요. 꼭 사먹습니다. 특히 남자가 아닌 여자가 그 부인들이 이 체리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드셔보신 분은. 근데 체리를 국내에서 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경기도 평택에 가면은 거기는 기술센터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원이라는 걸 묘목하고 시설하고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걸 지원받아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하신 분들이 재작년부터 있으시더라고요. 평택에 어디 농장에 가면은 좀 커요. 근데 그 체리가 달릴 시기가 되면 거기는 그 사장님께서 홍보를 잘 하셨나봐요. 주변에 이제 마트, 그러니까 농협에서는, 농협에서 농산물을 팔잖아요. 근데 특이한 거는 수입 농산물은 거기서 취급을 안 하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바나나는 좀 예외인 것 같아요. 근데 바나나도 파는 농협이 있고 안 파는 농협이 있어요. 근데 여태만의 수입은 농협에서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체리를 갖다 놓고 싶은 거예요. 못 갖다 놓은 거예요. 그게 열릴 시점이 돼가지고 현수막을 걸어놔요. 언제부터 언제부터 와가지고 판매를 한다 그러면 그걸 알고서 그냥 판매가 다 거기서 종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체리 같은 경우도 이게 뭐 이렇게 당장 수확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순차적으로 계속 수확을 하는데 밖에 나갈 게 없어요. 거기 와가지고 그냥 다 따가시더라고요. 평택에 워낙 농장이라고 이제 있는데 거기는 그렇게 판매를 하세요. 근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제 홍보를 하셔가지고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그 포장을 잘 하셔가지고 이렇게 농산물 뭐 이렇게 마트라든가 이런 데 영업을 하셔가지고 하셔도 되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약용, 투병, 뭐 유실수를 하셔도 됩니다. 예. 체리의 생산 지역이 예. 어느 지역 정도 되는 중부 남부에서 예. 예. 어느 지역에 생산이 가능해요? 아 체리는요.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제가 알기로는 일제 시대 때 경주에서부터 이게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일제 시대 때. 예. 예. 경주에서는요. 경주에서 체리 하시는 거 잘 모르시죠? 저도 몰랐거든요. 왜 모르냐면은. 경주에서 체리가 아주 수십 년 된 게 있어요. 그 지역 사람들이 다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나올 게 없는 거예요, 밖으로.
그게 이제 벚나무과거든요. 그러니까 벚나무가 어디 어디에서 잘 자라시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국 다 이렇게 잘 자라요. 근데 가장 키포인트가 뭐냐면 수분수예요. 나무 한 그루 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감나무 하나 딱 심어놔가지고 자랐다 그러면 감 달리잖아요. 사과나무 딱 사다가 심어놔도 잘 자란단 말이에요. 근데 벚나무를 한 그루 갖고 안 돼요. 꼭 세 가지 품종 이상을 심으셔야지 그 나무들끼리 수분수가 돼가지고 이제 달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대목을 뭘 써냐. 대목은 아직까지, 그 대목 뭔지 아시죠? 유실수는 다 접붙이는 거예요. 예? 아, 예, 삽목으로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매실이나 감나무나 사과나무나 체리나 이런 거는 다 접을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감나무 하면 고령나무를 씨를 뿌려서 1년을 키우게 되면 손가락 굵기가 나오거든요. 이 손가락 굵기를 잘라서 그 우량한 그 나무의 새순을 거기다 접을 붙여서 1년을 키우는 거예요. 그럼 대목 1년에 접붙여서 1년, 2년짜리를 유실수로 다 파는 거예요. 거의 전목은 그렇게 팔거든요. 근데 체리는 대목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좀 조사 중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벚나무로 붙였어요. 대목을. 저희가 이제 그 씨를 가지고서 파종을 한 다음에 그걸 대목으로 쓰면 안 되냐 했더니 경주에 그 체리 박사가 있어요. 그분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삽목해도 되냐?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다른 건 돼요. 보리수 있잖아, 보리수. 저희 집에 가면 보리수가, 보통 보리수가 요만하잖아요. 진짜 딱 두 메디만, 요만해. 근데 그거는 씨로 하면은 요만하거든요. 근데 삽목을 하면 요만해. 그래서 삽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배나무 삽목한다고 그 배가 크게 또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접으실 게 있고 삽목할 게 있는데, 처음에 벚나무로다가 그 체리를 접을 붙여가지고 했더니, 벚나무가 굉장히 세력이 좋잖아요. 굉장히 크거든요. 열매를 따야 되는데 너무 크니까 이게 따기가 힘든 거예요. 사다리 밟고 따는 것도 한계가 있죠. 그래서 외성 대목이라고, 외성. 그러니까 작게, 작은 대목을 써서 접을 붙여보자 해가지고 외국에서 들여온 게 홀트, 뭐 기세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기후에 그 대목이 맞는지 안 맞는지 지금 이제 좀 재배 중이에요. 지금 팔고 있고 우천에 가면은 이제 체리를 팔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제 기사라나 콜트나 이런 대목으로 해가지고 접붙인 걸 팔아요. 근데 그것이 과연 그 얼마만큼 이렇게 우리나라의 기후에 적응되는지는 아직 몰라요. 왜냐하면 시작한 지가 아직 몇 년 안 됐어요. 여튼 체리는 드셔보신 분은 나올 시기가 되면 꼭 드시더라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게 블랙 초코베리. 꽃도 이렇게 많이 피고 열매 이렇게 있고, 열매는 최근에 이제 종자를 구하려고 사람들이 많이 사갔어요. 종자를 구하려고. 다른 과일에 비해서 영양소가 높다는 어떤 그런 거고요. 야, 이렇게 해서 드시는 거예요. 생으로 먹으면 맛은 없더라고요. 영양을 생각해서 드시는 거예요. 여튼 이제 그 본인이 조경수를 하겠다, 아니면 투경수를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최근 동향에 맞춰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뭐 블루베리도 괜찮을 수가 있어요. 블랙 초코베리도 괜찮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남들이 심는다고 같이 따라 그냥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꼭 유통이 어떤 걸 좀 잡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초보분들은 제주도는 장목반이라고 그러죠. 영농조합 법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제주도는 꼭 가입을 하셔야 돼요. 근데 처음에 가입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네. 저도 묘목하면서 전의 적용수 영농조합에 가입을 했지만 거기 가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가입하면 이제 거기서 나름대로 유통망이 있어요. 거기 같이 이제 해가지고 낼 수도 있고. 귀농하시는 분들 참 많이 겸손해야 됩니다. 거기서 이제 조금 이렇게 안다고 하거나 조금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분들이 다 알아도 싫어하시죠. 네, 뭐 나무는 뭐 여하튼 마지막으로 이제 그 종자를 혹시라도 채취하게 되면 저장을 잘 하셔야 되고, 파종 전에 딱 보면은 외관상으로는 티가 안 나요. 외관상으로는 티가 안 나는데 파종해놓고 보면 씨가 안 나요. 나중에 이제 외환단지 해가지고 보면은 다 썩어 있거나 아니면 벼 있어요. 파종 전에 분명히 종자를 확인하셔야 돼요. 종자 확인하는 걸로 그냥 잘라봐야 돼요. 종자를 가운데를 잘라보면 하얗게 그 배젓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뿌리면 안 돼요. 안 나요. 그냥 1년 농사 그냥 망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초 작업 확신해 주시고 차광 해 주셔야 돼요. 근데 1년생 이상은 안 하셔도 돼요. 묘목만 해당되는 거예요. 요즘은 집중호우가 참 무섭더라고요. 나무를 심을 때 땅 만들잖아요. 꼭 하셔야 될 게 뭐냐면 거름 같은 걸 안 줘도 땅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 그러면 가를 그 가장자리를 꼭 이렇게 포크레인으로 돌리셔야 돼요. 그거 안 돌리면 안 돼요. 제가 콩 심잖아요. 콩. 제가 콩을 한번 이제 귀농 1년차 때 심었는데 전멸을 했어요. 왜 전멸을 했냐면 보람은 안 타고서 그냥 땅에다 심었거든요. 배수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그냥 저냥 이렇게 그냥 있는 거예요. 그때 또 채취는 장마철에 그 콩이 다 썩어버린 거예요. 한 400평에 제가 한 마리 조금 안 되게 심었는데 한 10개 나더라고요. 10개. 완전히 다 이제 전 처음 봤어요. 다른 사람 동네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야, 콩 한 마리 먹어서 10개 나는 사람 세상 처음 봤다고. 배수로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쉽다고 하는 콩도 전멸해요. 비가 요즘에 가뭄 갔었고, 제가 농사는 이제 올해 8년차인데, 뭐 1년차부터 5년차까지 없던 일이, 그, 뭐, 볼라벤? 그때 한번 왔을 때, 그냥 산더미처럼 막 유실이 돼버린 거예요. 그 순간적으로 그냥. 그런 거 이제 처음 봤어요, 이제. 그 전에는 그 밭을 계속 쓰는데도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집중호우가 왔다 그러면은 비 온다 그러면은 꼼짝 뭐 안 하는 것도 괜찮은데 가끔씩은 그냥 우비 입고 한번 순찰을 돌아보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배수로가 물 나가는 구역에 나뭇가지나 아니면 비닐 여러 가지 쓰레기가 그걸 막아버려요. 그러면은 물이 나가야 되는데 안 빠지잖아요. 그러면 뚝을 타고 이제 물이 어딘가 모르게 뚝을 타고 흐른단 말이에요. 그 뚝 타고 흐를 때 그 뚝이 조금씩 깎이면서 그냥 유실이 되어버리고 확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그 인력으로 안 돼요. 장비돼야 돼요. 그리고 물이 한 3일만 차 있잖아요. 그럼 나무 죽습니다. 꼭 배수를 시켜줘야 돼요. 배수 안 시켜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나무 잘 키우고서 한 방에 나무 보내시는 분도 있어요. 장마철 조심하시고. 아, 예, 네, 아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